안녕하세요. 네, 유한강사 이지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합격의 길로 이끌기를 제가 약속드리고 저와 함께하면 합격하십니다. 예, 약속드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런 저의 수업 속에 이지선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 이지선과 동행하며 합격하기. 예,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처음 지금 임용시험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오래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임용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보고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올해 시험 공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9월 초쯤 해서 공고가 대략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공고를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원서 접수를 했어요. 이제 대략 한요 기간쯤 되니까 이제 새롭게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아, 이 기간쯤에 원서 접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공고가 우리는 몇명 뽑지? 이런 거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이 11월 7일 날 치러졌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 시험 과목이 뭔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직 논술이에요. 점수 배점은 교직 논술이 20점이고 교육과정 A, B라고 해서 요 문제는 이제 뭐 A는 뭐 무슨 과목이고 B는 무슨 과목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교육과정 A, B 그냥 이제 교육과정 시험 유형 1, 유형 2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A, B 시험을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과정 시험이 80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교직 논술은 논술형 시험이고 옛날에는 이제 작년도까지는 원고지 형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줄글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어서 이제 글쓰기 연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조금 선생님들께 부담이 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지만 이지선이 함께하면 다 개별 첨삭 해드려가지고 논술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시험 같은 경우에 기입형하고 서술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기입형은 그냥 짤막하게 그냥 딱 떨어지는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서술형은 약간 논술처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건데 논술처럼 길건 아니고 이제 조금 짧아요. 자, 그런데 점차 이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 이제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 서술형 시험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당황하셨던 선생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지선과 함께 하신 선생님들은 이 서술형 너무 잘하신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논술 지도와 서술 지도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전년도에도 해왔고 올해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글쓰기 어려운데 서술 어떡하지? 논술 어떡하지? 이런 선생님 계시다면 당연히 저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2차 시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2차 시험 강의 업로드 시켜서 지금 저한테 2차 시험 과목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심층 면접하고 수업 실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은 말하는 논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모의 면접도 해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면접도 뭐 제가 2차 시험까지 저는 끝까지 책임지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2차 시험까지 뭐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자유누리 이런 거 구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저하고 1월 달부터 쭉 같이 오신 선생님들은 이 수업 실현이 지금 별로 문제 안 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수업 실현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안 하시다가 지금 수업 실현 수업만 저랑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랑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수업 설명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또 내년에 가서 내년 이맘때 가서 저에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월 달부터 차분히 가시면 자유놀이부터 시작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형식의 수업 문제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시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사실은 각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응시하시는 지역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의 그런 제가 선생님들과 어떻게 동행할 건가? 선생님들과 어떻게 동행하길래 합격시켜준다고 하나? 아,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함께하면 합격하신다. 굉장히 빨리 합격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쉬워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 생활을 한 15년 이상, 현직 대학 교수 생활을 정교수를 15년 동안 했습니다. 대학 교수 하면서 학과장 굉장히 오래 했어요. 유아교육과 학과장 굉장히 오래 했고요. 또 유아교육과 학과장이고 뭐 또 대학 교수 오래 하고 이러다 보면 온갖 문제 출제 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임용시험 출제위원 인력 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차출해서 시험 출제도 시키고 채점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인력 풀에 이제 계속 있었고 지금도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출제위원급, 심사위원급, 채점위원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몇 년도에 출제했었다 이런 얘기는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선생님들께서 저를 충분히 믿고 따라오셔도 시험에 정말 제가 지름길 최근에 이제 출제위원들끼리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충분히 강의에 반영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바뀐 그런 시험의 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셨어요. 바뀐 시험의 형태란 점점점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종합적 사고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답 스타일의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서술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라든지 이런 2차 시험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추세를 완벽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정말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어요. 수업하는 사람하고 또 수강생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이게 또 학습의 효율이 막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오로지 선생님들이 합격을 위해서 대학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수업하면서 제가 뭐 왜 학교를 그만뒀나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제자들 중에 임용시험 공부를 하는데 수험가에서 이제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고생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 아이들 하나하나 가리켜서 임용시험에 많이 합격시켰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친밀하게 공부하면서 정말 빨리 편하게 지름길로 물론 어느 정도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름길이라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로 선생님들을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수험가에 온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과 그만큼 소통하기 원하는데 제 이메일 어드레스예요. 임용굿 네이버.com 이런 주소입니다. 일로 오셔서 저와 함께 메일로 소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첫 시간부터 한 중간중간에 몇 번씩 제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랑 수강생 선생님들은 통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주로 카톡을 또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 다음.net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JS티처, 지선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 가입하시면 또 저하고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카페하고 조금 다르게 인스타에서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제가 키우는 강아지 사진도 보여드리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도 보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부에 관해서
필요한 이야기들 그때그때 제가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카페와 인스타 여기 이제 가입하셔서 저랑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학원 제 그 유아 임용 강의가 진행되는 학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깊이 소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첨삭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술 답안과 서답식 답안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그런 첨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첨삭하면서 논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글 너무 잘 쓰세요. 한 2, 3회 정도 3회를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3회 정도 받으면 글이 완전히 바뀌어요, 정말. 3회, 4회. 조금 이제 오래 걸리시는 선생님들은 한 4회 이 정도 걸리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3회에서 5회, 요 사이에 글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제 그 15년 이상 대학교수 하면서 했던 일이 글 쓰는 일이잖아요. 제가 글 쓰고, 남이 글 쓴 거 평가해주고, 이런 게 제 업이었잖아요.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제가 잘 쓴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이제, 지냈어요. 대학교수로 있을 때도.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제가 이제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채점도 해보고 출제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녹여서 선생님들 글을 봐드리게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논술 답안, 서답식 답안을 완성시켜 드린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 글쓰기가 어려운데 이런 선생님들은 다 오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강의 수강생도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직강이 아니라 인강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인강 선생님들도 온라인 첨삭 다 진행해 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첨삭 다 해갖고 다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매일 첨삭이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 하면 매일 첨삭의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메일로 또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메일로 또 얘기하면 더 깊은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강 선생님들은 물론 저랑 직접 만나시니까 좋고요. 인강 선생님들도 아무 문제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올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혼자 공부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막한 수험생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서 내가 공부를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선생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해요. 학습 공동체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스파르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교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스파르타 아니고요. 스파르타 형태로 이제 좀 인식을 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제 거기다가 교육적으로 우린 교육자니까 교육적으로 해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못해도 상관없어요. 더불어 주도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지선과 함께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자기 주도 학습 난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더불어 주도 학습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합격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시험의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단순 암기식 강의로는 합격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는 합격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서답식 답안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서답식 답안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여기 힌트가 들어있어요. 이런 힌트를 보고 키워드를 연결해서 키워드가 들어가야 해요. 채점 기준에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서술식 답안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쓰고 나오셨어요. 선생님들이 답안을 쓰고 나오셔서 나 잘했다 만세 합격이야 이랬는데 점수 나온 걸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점수가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내가 계산한 점수에 마이너스 10점.
떨어졌어. 이런 선생님들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저는요, 절대 못 붙을 거예요. 이랬는데, 커트라인에 걸린 것도 아니고, 플러스 5점. 이래갖고 붙으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서답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서답식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서답식을 빼면 합격이 어려워져요, 이제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을 잘쓸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중요한 특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선 교수와 합격으로 가는 길. 자, 왜 저와 함께 합격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사 출제위원 인력 풀에 들어있는 대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유아교육과 학과장을 제가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학과장을 하면 유아교육과 일이 제 손을 안 거치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강사 섭외부터 시작해서 시간표 짜는 거, 뭐 과목 구성하는 거, 유아교육과 학과 평가 받는 거, 뭐 이런 거제 손을 안 거치는 거 없고요. 그리고 물론 2019 개정 누리과정 만들고 뭐 이런 데도 항상 차출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학 유아교육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서 추세를 그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출제 경향 변화를 미리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작년 강의에서도 출제 경향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완벽 대비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시험 끝나고 연락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도 임용시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시켜 드렸고,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종합적 사고력이에요.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종합적 사고력입니다. 이제 단편적인 암기 막 이렇게 막 암기만 해가지고는 아는 거 나왔는데 답을 못 써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암기도 중요하죠. 수험은 또 암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1년 커리 중에 단권화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암기를 굉장히 잘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서답식 답안 쓰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적 사고력, 서답식 답안 쓰기,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습시켜 드릴까요? 어떻게 연습시켜 드리냐? 맞춤식 1대1 지도로. 제가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는 1대1 지도를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1대1 지도로, 제가, 선생님들마다 글 쓰는 습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수기 같은 거 보고 그 선생님 한 대로 내가 따라 쓰면 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그 선생님은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한명한 명, 한분한 분,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도 학습 공동체에서 이지선 교수가 직접 지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논술 지도, 제가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해드렸고, 서술형 문항도 열심히 지도해드렸습니다. 1대1로 첨삭 지도를 받아보면,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복 학습 계속 시켜드리고, 단권화, 나중에 이제 단권화 반이 있어요. 그래서 단권화 해드리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제 문풀에서, 문제풀이 반에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실전에 근접한 문제, 요 반들을 다 분리해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논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논술 3회 첨삭 정도 받고 글이 완전히 달라진 다른 선생님의 실제 첨삭 답안지예요. 제가 그 선생님 성함을 이렇게 지웠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1회차 첨삭 저한테 받으실 때의 답안지예요. 지금 요 인터넷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걸 이제 파일을 사진 파일로 저장해 왔는데, 보시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을 잘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쓸 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막 고쳐놓은 거 보이세요? 사실은 막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막 쓰면서 엄청 지우고 있잖아요. 막 그리고 제가 전화도 했어요. 예선생님한테 전화도 해서 이것만으로 안 돼가지고 전화도 해가지고 선생님 글이 이렇게 고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지선 교수님의 논술 수업이 너무 유익하고 즐겁다. 명쾌하게 개념 정립이 되고 있다. 뭐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 뭐 이런 이제 또 개인적인 편의도 써갖고 이렇게 저한테 답안지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첨삭을 해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3회 첨삭 보십시오. 3회 첨삭 보시면은 이제
보십시오. 여기 3회 첨삭 예시예요. 여기 1페이지거든요. 여기 성함은 제가 이렇게 또 지웠어요. 선생님 성함은 제가 지우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 딱 보이시는 게 very good. 처음부터 very good이 나왔어요. 아까도 막 엄청 막 빨간 칠, 파란 칠을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저게 아까 1회 답안지 있잖아요. 이게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한테 답안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회신을 그냥 해드렸어요. 선생님, 이 상태로 안 되니 다시 써서 보내주십시오. 어떤 거를 다시 써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시 요런 걸 고치면 그때 첨삭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쳐서 보낸 거예요. 이 답안지가.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첨삭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 진짜 3회 첨삭 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첨삭한 거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잘 쓰신 거예요. 고쳐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very good. 저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very good, very good, excellent. 제가 여기 너무 잘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자, 고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막 하트 표시한 거 보시죠? 보이시죠? 그죠? 제가 여기다가 막 너무 잘 썼다고 밑에 막 편지도 썼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3회 첨삭만에 이렇게 바뀐 선생님의 논술 답안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모두 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 물론 논술 엄청 잘 보시고, 네, 시험 잘 보셨어요. 자, 그래서 제 첨삭, 제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이지성 교수와 합격으로 가는 길첫 번째는 아까 뭐 있었나요? 논술과 서답식 답안,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시켜드리고 논술과 서답식 첨삭해서 저한테 첨삭 받으면 문제 없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진짜 너무 안 되는 그런 상태도 3회 만에 저렇게 잘 쓰는 걸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합격으로 가는 길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습 공동체예요. 공무원은 스파르타식 학원이 있기도 해요. 공무원은 스파르타식. 그렇게 하시면 뭐될것 같지만 우리는 교사잖아요. 그래서 보다 교육적으로 스파르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자, 학습 공동체 어떤 거냐 하면은 공부 계획부터 저랑 같이 세웁니다. 그리고 서술식 답안 작성. 1대1로 제가 자상하게 상담하고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너무 어렵고 수험생활 막막하고 슬픈 일도 많고 이렇게도 되나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더불어 주도 학습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요 부분을 보완하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수험의 전반적인 관리를 제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계획표 작성 이런 것도 1대1로 지도를 해드립니다. 논술 첨삭만 1대1 지도가 아니라 계획표 작성 1대1 지도예요. 당연히 교직 논술하고 서답형 이런 것들은 다 개별 첨삭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학습 공동체 그럼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습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시는 대상은 연간 패키지 선생님이랑 월간 패키지 선생님들이 다 포함됩니다. 월간 패키지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 논술 이렇게 하면 이제 수강료도 많이 다운을 시켜주시는 것 같고 두 과목을 이제 같이 들으셔야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리고 학습 스케줄을 저한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제시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는 선생님들이라야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관리를 해드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연간 패키지 선생님은 당연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월간 패키지 선생님들도 그 강의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그 시기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첫 번째로 강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제가 뭘 드리냐 하면 월간, 주간, 일일 학습 계획표를 제공해요. 사실 이게 이제 연간 큰 틀이 있는 거죠. 연간 큰틀 안에서 이제 그때 강의를 듣는 만약에 이제 두 달짜리 강의다. 이제 그게 강의마다 두 달, 뭐세 달, 세달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한달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는 그 기간 동안의 계획표를 제가 일일 학습 계획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학습 공동체 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월간, 주간, 일일 요 계획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공만 딱 해주고 던져드리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는 직접 만날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돼야 만날 수가 있겠죠. 주 1회는 직접 만나서 주간 1일 학습계획 상담도 하고 학습계획 상담도 하고 모르는 거 제가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특별히 시간을 더 낼 겁니다.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찍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성과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시면서 아 나는 공부 수업 마치면 딱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참 더 계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네 그렇게 계시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 뭐 빨리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1월 달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사실. 자 그래서 당장 그럼 어떻게 하냐,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선 그럼 안 하냐, 아니죠, 우린 공부해야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코로나 상황에선 줌 학습으로 운영할까요? 줌으로. 아, 줌은 거의 뭐 현실, 이렇게 1대1로 진짜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줌으로 만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때 이제 주 1회는 개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 학습 계획, 학습 계획이 제가 이제 큰 틀을 드렸지만, 나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저랑 얘기하시면서 약간 변화를 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진도, 학습 계획표, 요거에 따라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제가 같이 할 겁니다. 자, 요런 게 있고요. 주 1회는 그렇게 직접 만나서 제가 이제 상담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2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같은 방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은 주 2회는 온라인으로 공동학습을 할 거예요. 저는 줌 학습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줌 틀어놓고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줌 주소 이런 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줌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주소 이런 것들을 써서 저희가 문자로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공동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도 수업 준비 선생님들만큼이나 열심히 합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다 알고 전공해서 평생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선생님들께 짧은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계속 저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그 이제 뭐 현장 경력이나 교수 경력, 출제했던 경력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알지만 그래도 또 계속해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줌 틀어놓고 선생님들도 각자 공부하시는 곳에서 줌 틀어놓고 우리 여기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회는 주 2회는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시 여기서 한 것처럼 상담과 질문 시간을 또 별도로 조금 더 떼서 운영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학습 계획표를 드리고 그거를 하세요 이렇게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같이 하고 그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저랑 상담하시면서 제가 진짜 옆에서 앉아서 가르쳐드리는 것처럼 언니처럼 또는 이모처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계획에 맞춰서 학습이 제대로 되는지를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체크할 거냐 하면은 아까 학습 공동체에서 매주 학습 공동체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진도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진도표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셔가지고 저한테 구슬 시험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구슬 테스트. 무서워요. 이런 마음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구슬 테스트를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서술식 답안 쓰기 시험 문제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다듬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내용, 대답한 내용을 수정해 드릴 거예요. 구술식은, 구술은 서답식 답안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성격에 따라서, 전 무서워요. 막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과 페이스가 또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당장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직접 테스트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테스트 문제지도 제공을 할 거예요. 텍스트 문제지. 문제지 형태로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랑 만나서 말로 하는 게 막 가슴 두근거리고 너무 무서운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테스트지에다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고 써봤더니 제가 이제 뭐 답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써봤더니 저 선생님 너무 많이 틀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선생님들 계시면 그럴 경우에는 학습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뭐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제가 학습 계획을 짜드리고 그거를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만 체크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게 논술, 서답식, 답안, 첨삭을 집중 지도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경력을 여기다 쓰는 이유는 종합적 사고력을 정말 가르쳐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그러한 적당한 그런 강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논술일 거예요. 저한테 논술 강의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서답식 답안도 어디서도 그렇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략 다 이제 그냥 외우는 형태, 외워서 정리해 드리는 형태 그런 강의에 익숙하실 텐데 저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논술 강의. 들어본 적 없는 서답식 답안 작성 강의를 해드릴 것일 뿐만 아니라 첨삭, 그렇게 아마 제 첨삭을 받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런 첨삭, 늘지 않을 수 없는 첨삭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제안 안 둬요. 왜냐하면 제안 두면 선생님들이 하지 말자 이렇게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해온 것이 글쓰기고 글 고쳐주는 거 이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또 할 수 있어요. 굳이 제안 안 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어요. 뭐 첨삭반, 비첨삭반 이거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간 제한 없어요. 몇 월 며칠 밤 12시까지 안 하면 나는 첨삭 안 해줘. 그렇게 안 합니다. 선생님들 스케줄에 맞추어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럼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최적합 스케줄을 짰는데 자 이제 크게 교직 논술반, 교육과정반, 모의고사반 이렇게 나누어지죠 우리가.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 2월에 처음에 이제 논술 기초반이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심화하고 이제 논술 심화반은 논술 심화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논술 심화 플러스 서답식 답안 작성을 같이 묶어서 이때 같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논술 기초, 그 다음에 논술 심화반에서는 서답식까지 같이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5월쯤 해서는 논술 문제풀이반 또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교육과정, 우리 전공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처음에 유아교육개론반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같이 기출문제풀이반을 같이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는 그런 반을 운영할 거예요. 여기서는 기출문제만 풀어요. 뭐 예상문제라든가 이런 건 안 풉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공부하시는 반하고 기출문제풀이반이 같이 굴러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입니다. 개론 따로, 발달 따로, 뭐 음악, 사회 뭐 이런 영역별로 따로따로 문제를 풀 거예요. 요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 하면 서답식 문제풀이를 따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출문제하고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면 기존의 기출하고 예상문제를 다 다루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다 다루는데 여기는 서답식만 다시 정리해서 서답식 훈련만 다시 시켜드릴 겁니다. 요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단거나입니다. 단거나 반을 운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실전 모의고사반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직 논술, 교육과정 A, B 요거 실제 시간표대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수 있게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모의고사를 따로 볼 거예요. 모의고사는 총 4회 보게 될 것입니다. 모의고사 계획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 강의는 지금 이제 올해 2차 보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이제 일정을 잡아서 그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수강생도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첨삭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자세한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요 표로 1년을 전체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간략하게 보신다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오후 1시, 요일은 아직 조금 미정이에요. 조금 다시 추후에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정도에 시작해서 보통 한 6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드릴 말씀이 너무 많거나 이럴 때는 1시간 정도는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시부터 6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시부터 6시에서 1시간 정도는 조금 오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의하면 한 4시간 정도씩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상세 일정은 나중에 추후 공지를 할 것이고, 1월달엔 당연히 유아교육 개론이랑 논술 기초반이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에서 4월 사이에는 강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2에서 4월 사이에는 유아교육 과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풀이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심화반하고 서답식, 요 답안작성법하고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에서 8월 사이에는 많은 문제풀이 반들이 들어있어요. 반이 다 다른 반들입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묶이겠죠. 월별 패키지는 이렇게 월별로 묶이게 됩니다. 구성해 놓은 대로. 자, 그래서 문풀 1에서는 누리과정 영역별, 뭐, 개론,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리, 뭐 수학, 뭐 과학 이런 식으로 미술, 음악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영역별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만 2에서는 논술만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논술 문풀반입니다. 그 다음에 문풀 3, 요게 이제 뭐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이거는 그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그 표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막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반 3 같은 경우에는 서답식 답안작성을 하는 집중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문풀반이 크게 저 위에 보면 교육과정 하면서 기출문제풀이반이 있고요. 그 이후에 누리과정 영역별 논술, 그다음에 서답식 답안작성 문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문제풀이반이 많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단권화 정리반이 또 있어요. 단권화 쭉 진짜 여기는 좀 암기, 전체적으로 쫙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암기, 요게 이제 단권화 정리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여기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그대로 거의 이제 그 실제 그 시험 보시는 그런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렇게 시간표를 작성했고, 뒤에 이제 해설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도 채점하고 1대1 첨삭지도 요거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4에서 7월 사이에 중간 점검하는 공개 모의고사가 있어요. 공개 모의고사. 여기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부터 실전 모의고사만 딱 보면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공개 모의고사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요건 순서대로예요. 처음에는 1회차에서 이제 교육과정반 정도 들을 때, 교육과정 이제 강의 듣는 고쯤에서 교육과정만 시험 보는 공개 모의고사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문풀 정도 할 때쯤 해가지고 논술 모의고사만 볼 거예요. 하루에 논술은 2개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 모의고사 2회분 한번 공개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회차, 4회차에는 교육과정 A, B 이렇게 볼 거예요. 이게 실전 모의고사보다 훨씬 전에 문풀반 할 때쯤에서 요거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공개 모의고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패키지 들으시는 선생님은 이거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 다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 올해 이제 신규 입성해가지고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이벤트, 선생님들께 혜택을 드리도록 저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료의 파격적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수강료는 여기다 미리 써드리진 않지만 선생님들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아, 수험생활 하시다 보면 또, 비싸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어서, 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써드리진 않지만 굉장한 파격적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학원 홈피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정말 합격하시면 좋겠다. 저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해야겠다. 학원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뭐 이해가 다안 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많은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어서 실제로 한 번밖에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듣고 뭐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충분히 이해가 가실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간 패키지 선생님들의 경우를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두번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상 속도로 두번 들으실 수 있어요. 인강 선생님들은 인강 한번 듣고, 만약 제 강의 한번 듣고 또한번또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공부에 한 번은 그냥 정상으로 들으시고 한 번은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두번 들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번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전체를 1.5배수로 제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강에 와서 들으시고 나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하면 또두번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한 번만 들으셔도 되지만. 자, 그래서 직강에 오시면 한세 번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빠른 속도로 해갖고 두번더 들어요. 세번 들을 수 있어요. 강의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월별 패키지 선생님들, 단과 선생님들에게는 요거랑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유사한 혜택들이 제공이 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연간 패키지 선생님들의 경우에 충분히 강의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합격만 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러 학원들이 이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컴퓨터로 수강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한대 지정해 놓고 뭐 프린터는 그럼 어떡하지? PC방에 가서 출력도 못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떤 컴퓨터로 수강해도 돼요. 수강 PC의 대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로 수강했다가, 그 다음에 친구네 집 컴퓨터로 수강했다가, 그 다음에 이모네 집에 가서 또 컴퓨터로 수강했다가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강 PC 대수는 제한이 없어요. 강의 수강용 컴퓨터와 프린터용 컴퓨터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강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렸고요. 근데 이제 아마 동시에 두 대가 접속하고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 대수도 제한이 없어요.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강의 듣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는 데스크탑에서 듣고 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수강도 가능합니다. 우리 또 모바일로 수강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귀에다 이렇게 꽂고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상관이 없고, 모바일은 한 대를 등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핸드폰 두 대, 세대 갖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자, 요렇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지성과 함께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뭘할 거냐면요. 유아교육 개론, 그거, 샘플 강의를 한 시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합격의 법학원으로 이제 입성했기 때문에, 이전 학원에는 많은 강의를 했지만은, 합격의 법학원에는 강의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강의가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강의를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강 정도 유아교육 개론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유아교육 개론, 제가 강의를 할
그 부분만 이렇게 떼갖고, 일단 이렇게 교재로 오늘 올려드릴 거예요. 미리 예습하셨다가, 제 강의, 이제, 유아교육개론 이렇게 좀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발달 앞부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앞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 여기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제가 어떤 스타일로 썼냐 하면,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답형 답안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고, 종합적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만 탁탁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진 않고, 물론 이렇게 구조화했어요. 구조화해서 암기에 이렇게 용이하게 도움을 드리지만, 이 교재는 약간 서답식을 조금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할 때는 제가 보충 자료들을 또 나눠드립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있으면 다 출력하려면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를 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블랭크 가로쓰기 문제도 드리고 기출 문제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기 편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교재는 이렇게 이제 서답식을 조금 염두에 두고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정리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1월에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1, 2월에 막 암기부터 하시면 물론 암기 중요한데 1, 2월에 막 뼈대만 암기해 놓으면은 나중에 서답식을 못 써요. 그래서 뼈대 암기도 도와드리지만 일단 교재는 이렇게 약간 줄글처럼 조금 펼쳐서 써놨지만 또 암기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제가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요거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범 강의 이렇게 보여드릴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지루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또 보고 싶은 선생님 계시잖아요. 자, 에릭슨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에릭슨까지 해서 요거 시범 강의로 발달의 개념, 발달의 원리, 성숙주의, 정신분석 이론의 프로이트하고 에릭슨까지 이렇게 다음에 제가 샘플 강의 동영상을 다음 주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지성과 함께하는 합격 동행 이야기. 네, 제 설명회를 여기서 이렇게 좀 종료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 뭐 바쁘신 중에 제그 수업 설명회를 좀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카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스타를 통해서 저하고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카페하고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필요하신 제가 너무 이제 길지 않게 찍으려고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메일도 카페도 인스타도 다 활용하셔서 저한테 부가적인 궁금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